개성 넘치는 메뉴로 입맛을 사로잡고 분위기 있는 인테리어로 눈길을 사로잡으며 대구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빵 종류가 다양하고 빵도 정말 매일마다 만들고 여기 되게 깨끗해서 마음에 들어서 자주 오고 있어요. 이곳엔 맛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꿈을 위한 진심어린 열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행복을 굽는 그들의 맛있는 이야기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실래요? 찬바람이 부는 쌀쌀한 날씨,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잘 어울리는 디저트의 천국이 있습니다. 달콤한 냄새와 부드러운 식감, 무려 7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빵들이 손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데요. 이곳은 직접 로스팅한 원두와 매일 아침 갓 구운 신선한 빵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매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되는 제빵실의 하루. 빵에다 진심을 채우는 청년들이 함께하는 이곳은 당일 생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데요. 무엇보다 팀워크가 끈끈하다고 합니다. 여기 위에서 이렇게 빵을 잡아주는 거야. 잡아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사각형 만들고 이렇게 조금씩 잡아당겨. 여느 빵집과는 다르게 작업 속도가 조금은 느린 이유. 대다수의 직원이 발달 장애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저희는 지금 설립 7년 차가 되었고 이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취약계층 중에서도 이제 발달 장애인은 정말 노동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가장 힘든 계층인데 저희는 그런 발달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지난 2018년에 문을 연 빵집. 처음엔 5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20명의 장애인들이 자신만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빵 만들기에서부터 바리스타, 매장 청소 등의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느 빵집과는 다르게 장애인 직원들의 직업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늘 곁에서 함께하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저희 장애 직원분들이 직무를 이해하기 쉽도록 사회복지사와 직원들이 매뉴얼을 상세하게 작성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혼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직원이신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무 방식을 정기적으로 바꿔 장애인 직원들이 새로운 자극을 통해 다양한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잘해주고 못한 거 좀 부족한 거 좀 챙겨주고 뭐 동영분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면 뭐 이렇게 해주시고 뭐 좋은 점도 많았고 사람들이 먹으면 이제 웃으면서 먹으니까 저도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더라고요. 빵빵하게 채워진 행복 덕분인지 하루 평균 900명의 손님들이 찾는 대구의 빵집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그 입소문으로 대기업과 관공서 등에 납품하며 꾸준한 수익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청소 상태가 너무 좋아요. 청소 직원들이 진짜 청소를 잘하고 그리고 책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조용하죠. 빵도 맛있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빵도 참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또 도움도 되는 것 같고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빵집에서 나아가 발달 장애인들의 보다 더 능동적인 일자리 참여를 돕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눈에 띄는 큼지막한 메뉴 사진, 식당의 정체 다들 짐작하셨죠? 저희는 2021년 11월 25일에 오픈한 이제 피자와 파스타를 판매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발달 장애인 직원분들과 그리고 일반 장애인 직원분들 함께 즐겁게 일하는 곳입니다. 바질 파스타 가포네 하나 하고 네. 샐러드 파스타 하나. 저희 베스트 이거 먹을게요. 네. 5번. 루꼴라 드시는 거죠?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바쁜 점심시간엔 무엇보다 스피드가 생명이겠죠. 도우 반죽에서부터 재료 토핑까지 여느 피자집과 다를 게 없는 주방의 모습인데요. 드디어 완성된 피자는 12분 만에 완성됐습니다. 신나겠습니다. 주문하신 피자 나왔습니다. 이곳을 스피드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사실 이곳의 맛과 속도의 비결은 주문부터 요리, 서빙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철저한 업무 분담. 저는 이곳 주방을 담당하고 있는 장홍기입니다. 저는 홀과 주방 담당하고 있는 이정우입니다. 저는 주문과 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정희성입니다. 세 명의 청년들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자신의 꿈을 만들어간 지도 석 달째. 처음엔 서툴고 매끄럽지 못했지만 조금씩 하나씩 세상과 부딪히며 성장해 나가는 중인데요. 사람들의 편견과 걱정 속에서 홀로 서기에 도전했을 때 걱정과 두려움도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일했을 때는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점점 나아가 점점 이제 성장하는 타입이라서 지금은 괜찮아요. 좋은 점은 신기한 거를 많이 배우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아예 처음 접해본 피자라든가 파스타라든가 이런 두 가지 요리를 접해본 게 처음입니다. 혹시 월급 받아서 하고 싶은 거 없는데? 주택청약도 하고 싶고 저축도 하고 싶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싶습니다. 평범한 꿈을 가진 이들이 있어 이곳 피자집만이 가진 장점도 있다는데요. 교육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든지 저희가 반복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게 다른 점인데 그런데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항상 같은 양이 들어가고 요령이 피어지 않고 항상 같은 맛이 나니까 뭐 어떤 데 식당에 가면 다른 맛이 나거나 항상 만들 때마다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맛 차이가 나는데 저희 직원들은 그런 게 전혀 없이 동일하게 맛이 나가고 있습니다. 요리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먹는 사람도 행복하다고 했던가요?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피자와 파스타에는 그 어떤 재료보다 값진 열정과 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진심은 손님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겠죠? 일단 들어오면 직원분들이 되게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고 반겨 주시고요. 이 정도 음식 나오는 수준 같으면 몸이 불편해도 다른 집하고 하나도 안 떨어져요. 음식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익은 특별한 곳에 쓰여진다고 하는데요. 지역의 문화 발전뿐만 아니라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신들만의 꿈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있어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한 게 아닐까요? 지금보다도 더 다양한 직무를 개발해서 발달장애인 직원을 50명까지 늘리는 게 첫 번째 목표고 50명의 발달장애인 직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직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진심 어린 열정과 도전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는 청년들. 행복을 굽는 그들의 맛있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